임신 초기의 징후. 당신은 당신이 임신 경우 알고 싶어? 임신 테스트 확실히 알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의 도움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때때로 호기심을 갉아댄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충분히 관찰력이 있다면 당신은 임신 초기에 몇 가지 간접적 인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월경 물론 부재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신의 아주 명백한 기호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여성 문제와 같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제야 하지만 월경 주기는 다른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또는 임신을 확인하거나 지연 월경의 원인을 진단거리고 이상적으로 모든 비용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화의 주제로 이동하자. 임신의 첫 번째 증상. 피로와 무기력. 우리는 초기 증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임신, 하지의 피로를 언급. 여성이 임신한 경우 첫 증상 중 하나는 일정한 될 것이며 명백한 이유 피로가 없습니다. 여자는 일어나 즉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경우를 통지하지 경비를 써. 특히 에너지에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미래의 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임신 경우 우리가 확실히 알 때까지 오랫동안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만성피로 증후군. 하지만 임신 아니더라도 아직도 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나타나는 엄마 매우 강한 졸음. 이 기간에 여성의 가장 큰 꿈 좋아하는 베개. 그리고 어떤 베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서 잘 수만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현상은 모두 독립적으로 함께 증가 피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졸음을 물리칠 것을 시도해야 한다. 커피 등 카페인 음료의 도움으로. 카페인은 태아에 유해한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잠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글쎄 의사는 아직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졸음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취향 변경. 당신은 냉장고 브랜드를 열면 시작하고 구역질이 없는 지역 중국 음식점을 지나 갈 수 없어 당신은 잘 임신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음식 같은 강렬한 혐오 조항의 초기에 임신에 신뢰할 수 있는 첫 징후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의사들은 믿고 그 음식이 혐오 임신 호르몬 그것은 HCG의 증가 수준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존재 및 임신 테스트를 결정하는 것은 호르몬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품의 혐오감의 원인이 같은 호르몬은 서로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 이전에 자신의 영혼에 고통을 하지 않았다. 물론 피클 가장 고전적인 도시의 성직자가 되었다 장르. 아침에 오세시 또는 소나무 견과류에서 수박월, 생선 튀김, 아이스크림. 당신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경우에 80% 이상은 참을 예기치 않은 무언가를 원할 때 하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임신의 초기 증후의 종류 그리고 변덕과 비슷한 그들 중 아주 많은 경우에도 지연 월경 전에 시작했다. 냄새에 대한 민감도 또한 종종 겪는다입니다. 미래 엄마 냄새 글로벌 변경됩니다. 결코 기분이었다 그 냄새, 심지어 이전에 즐겼던 사람들 심한 오심과 혐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특히 일부 여성의 경우 아이들이 냄새와 유사한 감도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호르몬의 증가 수준의 결과로 온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경우 냄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발견 여자 그녀는 그녀가 특정 향기 사랑에 미친 듯이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종 명확 영혼 아니다. 때로는 고무의 냄새입니다. 젖은 석고, 세제 또는 일반 배기. 그러나 때로는 철결핍 성균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계없이 임신의 존재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메스꺼움과 구토. 메스꺼움과 구토 그들은 계속 경우 특히 몇 일, 당신이 임신 첫 번째 징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심 매일 증가한다면 이러한 증상을 비난 돌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임신 정말하고 제대로 개발에만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신은 관리하지 않은 경우 중독하세요. 물론 오심, 구토, 특히 가능성 미래의 엄마를 즐겁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로 곧 살아 충분하다. 그리고 둘째, 당신은 오심을 줄이기 위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거. 열쇠는 식사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의 위장이 너무 비어가지 않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식하지 않아야 자주 먹고 하지만 작은 부분이다. 또한 어떤 해는 여전히 침대 못하고 깨어난 직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침대 약간의 치즈 옆에 저녁에 너어 또는 크래커 같은 정직한 측정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오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몬 및 또는 박하 사탕 물은 또한 메스꺼움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탕껌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반대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구역질이 너무 강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오심 및 구토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드문 경우에 당신은 집중적 인치료가 필요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 고갈과 기대 어머니의 탈수, 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 가슴. 많은 여성에서 임신의 첫 번째 징후 직접 가슴에 관련. 이노트 너무 높은 유광의 감도, 특히 유두의 일부. 그리고 일부 가슴이 충분히 큰 경우 브래지어를 제거할 때 접촉 또는 때조차 고통을 증가했다. 크게 말하기 임신 중 심지어에서 부용어의 초기는 정도의 차이의 가슴의 증가이다. 물론 임신의 시작 부분에 유방 증가는 특히 강한 아니지만 여자는 원칙적으로 항상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종종 바로 월경 전에 발생 잊지 마세요. 그것은 잦은 배뇨 컷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많은 기간 동안. 그러나 이 아니었다.
임신 초기에 자궁이 빠르게 성장하고 강하게 더 자주 평소보다 소변의 필요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방광의 압박. 잦은 배뇨 안전하게 계정으로 임신 초기 증상이 걸리는 목록에 기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침대 전에 화장실에 갈 경우 당신은 많은 조용한 숙면됩니다. 당신이 안 맛이 유체의 양을 줄 이해되지 않는다. 모든 같은 적어도 한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일부 여성은 호흡 곤란이 있음을 믿는다 때 태아가 충분히 크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호흡 곤란 임신의 처음 몇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뼈의 여분의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의 정상적인 징후의 곤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이벤트 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은 신체 활동에 관련이 없는 호흡 곤란의 갑작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다. 고통스러운 호흡. 호흡 곤란은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 훨씬 강하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무언가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증상은 종종 자신이 임신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에 의해 실제로 임신 초기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임신이 초기 증상 모두 가장 일반적인 경전 증후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후 후 지연될 경우 당신은 즉시 임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또는 혈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